자, 갑시다. 4번 문제부터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평음, 경음, 유기음과 같은 삼중체기를 보이는 것은 파열음과 마찰음이다. 여기를 잘 보면, 뭐는 맞고, 파열음은 맞고, 뭐는 안 된다? 파찰음. 왜냐면, 삼중체계를 갖는 건 뭐밖에 없다? 파열음의 삼중체계라 그래서, 파열음은 넓은 범위에서 뭐까지를 포함한다? 파열음과 파찰음까지를 포함하는 거지. 마찰음은 뭐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죠. 무엇밖에 없죠? 시옷과 쌍시옷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한국어의 단모음에는 에, 위, 외도 포함한다. 그런데 위, 외 같은 경우는 단모음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성격을 갖는다? 이중모음적 성격을 가진 단모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해 보면 사실상 이거는 입이 몇번 움직여요? 두번 움직이죠. 그래서 단모음 체계에는 있지만 이중모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했고. 3번. 지읒, 치읒, 쌍지읒을 발음할 때는 파열음의 특성도 확인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얘는 분명히 먹이는 하지만 좋은 방법에 의하면 먹이는 해요. 파, 찰음이지만 뭐더 넓은 범위에서는 뭐다? 파열음의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요. 아, 얘가 원래는 뭔데? 파찰음에 있는 거지만 넓은 의미에서 파열음이니까 맞구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 보러 가서 막 그릴 수가 없잖아, 사실은. 네 번째, 야와 워에서 확인되는 반모음은 각각 뭐와? 무엇과 무엇이다? 반모음이와 오가 된다. 그래서 야, 워가 된다. 됐고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현대 국어의 자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류에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비음 다섯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 이거죠. 뭐에 따라서? 되게 어렵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뭐해 보면 보세요. 파열, 파찰, 마찰, 유음, 비음은 뭐에 따라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그러면 양순, 치조, 경구, 영구, 후음은 뭐에 따라서? 소리 나는 위치.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다섯 가지로 나눈 이유는 소리 내는 뭐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혀의 위치에 따라서 뭐가 돼요? 혀가 앞으로 가면 전설모음, 혀가 뒤로 가면 후설모음, 혀가 높이 올라가 있으면 고설모음, 낮게 있으면 저설모음,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입술이 둥그러지면 원순모음, 나머지는 병순모음, 하나, 입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 즉, 개구에 따라서 개모음과 폐모음이 있다라는 것. 자, 여섯 번째, 사전에 등재된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 한번 물어봅시다. 사전 순서 뭐부터 나와요? 기역, 그 다음에. 쌍기, 어우. 이건 안 틀리네. 저번에 니은 디귿 막 나가던데. 기역, 쌍기역,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미읍, 비읍, 시옷, 그 다음에 쌍시옷, 그 다음 이응, 지읒, 치읒,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난리 났다. 기역, 티읕, 피읕, 히읕. 모음은? 아, 기역. 자음까지는 어찌어찌 가겠는데 모음 환장하겠네 이제. 자, 모음. 아, 그렇죠. 당연히 아부터 와야 되니까. 아, 야 아닙니다. 아, 애입니다. 기역, 쌍기역처럼. 야가 먼저 나오면 아, 애. 그 다음에. 예. 아 계열이 먼저 오니까 아, 애, 예. 그 다음에. 야는 얘보다 야가 먼저 오게 되는 거 아니, 아니, 야, 에, 야,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먹어요. 에, 여, 예. 그 다음에, 오, 와, 왜, 왜, 이런 식으로. 그죠? 또그 다음에, 요. 그럼 요가 와야지. 오가 왔으니까, 요, 우, 워, 왜. 그럼 또 먹어요. 위, 유. 그 다음 유계열, 이 이런 식으로 오면 되는 거지. 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거 외우는 것보다는 가서 사전 가서 몇번 찾아보면 돼. 내가 옛날에 짝사랑했던 사람 이름도 한번 찾아보고 내 이름도 찾아보면서 내가 더 빠르네 막 이런 식으로 부모님 이러면서 아, 아빠가 빠르네 그러니까 아빠인가 봐막 이러고 됐죠?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거. 그럼 사전순 등재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정답은 찾을 수가 있겠죠?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마찬가지 문제죠. 다음에 제시된 단어를 사전 등재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겁니다. 가장 먼저 나와야 될게 뭐가 되는 거죠?
기억은 다 기억 중이니까 가장 멀리 가는 건 뭐가 돼요? 리을 빼고는 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에서 가장 빠른 게 뭡니까? 아계열이 먼저 와야 되니까 뭐? 니은이 먼저 와야 되는 거죠. 니은, 기억. 그 다음에 디귿이냐 미음이냐인데 디귿과 미음 중에 뭐가 많이 나와요? 어계열이 먼저 나오죠. 여계열보다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8번도 역시 단어 순서입니다. 다음에 단어를 사전에 수록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가 제일 먼저 와요? 외가리죠. 외가리. 우보다는 외가 먼저, 오계열이 먼저 오니까. 그 다음엔 우엉, 웬만하다. 위상. 위가 거의 마지막이죠. 됐죠? 위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계열 뒤에 오는 거 유. 그 다음에 으, 의, 이. 이 정도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9번. 다음 낱말을 국어사전에 올린 말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한 것을 자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뭐예요? 우계열과 오계열 중에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오계열이니까 뭐가? 기억은 어디? 맨 뒤로 보내면 되겠죠 일단은. 그러면 왜, 와, 왜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거? 어, 당연히 와전이 먼저 오겠죠. 그 다음에 와계열인 왜고 그 다음에 왜가 마지막에 우계열이 맨 마지막에 와야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됐죠? 자, 10번 문제. 다음 중 장음으로 발음되는 거 환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상권, 감사, 정상, 감상, 성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개인 소리로 발음되는 겁니다. 말을 바꿔 타야 된다 할 때 말은 달리는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소리를 우리 얘기하는 말은 긴 장음 발음이고 사람의 말은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말은 긴 장음 발음입니다. 너 말이 왜 그렇게 많니? 이런 식으로. 하지만 타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음이 되는 겁니다. 야 저놈이 참 말 많은 놈이네. 말 타고 빨리 집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요. 한방 눈이 되는 거죠. 자 눈 같은 거는 뭐가 되는 거죠?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긴 소리가 나는 건 아니죠. 짧은 소리가 나겠죠. 짧은 소리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짧은 소리가 나니까 눈도. 첫 음절에서는 긴 소리가 나지만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짧은 소리. 그래서 한방 눈이 펑펑 내린다. 지금이죠. 펑펑 내리고 있죠. 세 번째, 그날 밤 비가 지독히 내렸다. 그럼 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녁밤은 저녁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할 때 밤은 장음이 나고요. 먹는 밤은 단음이 나는 겁니다. 군밤 이런 식으로. 자, 멀리 떨어져 있어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은 추운 겨울에는 군밤과 군고구마가 생각난다. 이때 밤도 뭐가 되는 겁니까? 둘째 음절 이하니까 짧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12번. 다음 보기 중에서 발음이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옷 입다 맞나요? 옷 플러스 입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대표 음발음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옷과 입다니까 먼 모음으로 이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뭐도 돼야 돼요? 니은 첨가현상도 벌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 옷 그 다음에 니 따가 되는 거죠. 근데 잘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디귿과 니은이 만나면 뭐가 돼야 돼요? 비음화가 벌어져야 되죠. 그럼 디귿은 무엇으로? 니은으로 바뀌니까 온립따라는 발음이 맞는 겁니다. 됐죠? 폭발은요? 폭발이란 거 없죠? 이거 폭발이라고 발음 안 하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겁니다. 폭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발 틀렸고요. 바디랑은요? 여러분 근데 왜 폭발은 그렇게 돼요? 한번 한 김에 얘기해 봅시다. 폭발은 왜요? 된소리죠. 앞에 뭐 기역디읍, 비읍이 뒤에 뭐를 만나면 기역디읍, 비읍, 시읍, 지읒을 만나면 뭐가 되는 거죠? 된소리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바디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랑이니까 대표 뭐가 되는 겁니까?
닷 플러스 니은과 돼서 니랑이 되는 거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유음화가 벌어지니까 단, 니, 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디랑도 틀렸고요. 피읍해 맞는 겁니다. 이건 별표 쳐놓고 피읍해라는 거 폐가 아니라 피읍해라는 거 기억하라 그랬고요. 이건 맞습니다. 설익다는요. 설익다니까 설 플러스 니까가 되는 거죠. 니은이 첨가돼야 되니까. 그러면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음화가 벌어져서 설익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익다. 근데 여기는 설익다니까 맞았네. 반창고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반창고 아닙니다. 반창고입니다. 그 다음에 인기척 아니고요. 인기척입니다. 인기척 아니고 인기척입니다. 밝고 맞나요? 아니죠. 얘는 밝고죠. 그래서 맞는 건 총 몇 잘못된 거니까 뭐 잘못된 건 폭발, 반이랑 그 다음에 반창고, 인기척, 밝고니까 총 다섯 개가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3번 다음을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지 않은 겁니다. 제 사항을 보니까 아, 에, 어, 에, 오, 외, 우, 위, 으, 이는 뭐에 따라서 단모음에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밑줄 칠까요? 단어의 첫 음절 위의 의는 이로, 두 번째 조사의는 뭐로? 에로 허용한다. 그러니까 단음절 첫 단어의 첫 음절 위의 의는 이 의가 첫 번째 조건은 첫 음절이 아니라면 뭐도 이도 뭐한다? 허용하는 겁니다. 자, 허용하니까 이게 나올 수가 있지 반드시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무엇도 되는 겁니까? 의도 당연히 되는 거죠. 의도 되고 이도 되고. 두 번째 뭐인 경우는? 조사인 경우는 당연히 의도 되지만 뭐도 허용하겠다? 애도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뭐가 되는 거죠? 이도, 이 희망. 그렇죠? 근데 첫 음절의 의는 반드시 뭐가 되는 겁니까?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라는 거 없습니다. 의사. 희망이 아니라 희망. 자, 그러면 볼까요? 표준 발음에 따라 발음하지 않은 것. 민주주의에니까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민주주의 뭐야 이거? 에 의니까 발음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민주주의 의니까 몇 번째입니까 지금? 첫 음절이 아닌 경우죠. 그러니까 뭐도 되고요? 의도 되고 뭐도 된다? 이도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해보면 민주주의의 에도 되고 민주주의에도 되고 의가 첫 음절일 땐 반드시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의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음절이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진 게 아니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의도 되고 뭐도 된다? 이도 된다. 똑같은 거잖아. 그럼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1번. 의가 어디 있어? 의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의가 되니까. 됐죠? 14번. 제시된 말의 표준 발음법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원론. 두 가지의 논. 이원론.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동원되는 힘이니까 동원령. 임진에 일어난 난이니까 임진난. 상견례는요? 맞는데? 상견례 맞는데? 상견례 맞는데 왜 틀려요? 왜냐면 상견하는 상견 서로 만날 때 예의를 지키는 두 가지니까 상견례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잔음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환장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비음화 유음화도 이제 헷갈려 뒤지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쪼잔하게 내지 말자 이거지 출제자들이.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발음할 때 상견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은 정확히 상견례가 아니라 상견례라는 정도만 알아도 이 정도만 풀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무슨 공무원 시험 보는데 이거 가지고 말이야 장음 단음까지 다 찾으라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럼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 다 불러와서 장음 단음을 다 내보고 몇 개를 맞추는지. 아마 지들도 문제 내니까 요딴 식의 문제를 내는 거지. 지들도 풀어보라면 다음부터 안 낼게 이럴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자 15번 다음 중 그 발음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되어니까 원칙은 되어 맞죠? 허용은 이중 모음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되어 맞는 거죠. 피어는요? 되어, 피어, 기요, 아니요 이거 다 했었잖아요. 그럼 피어도 원칙은 피어지만 허용인데 해서 피어가 되는 거 맞습니다. 이중 모음. 맛없다는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맛과 뭐가 맞는 겁니까? 없다가 만난 거죠. 근데 이거 니은 첨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니은 첨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니은 첨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어는 이 모음이나 이 선행 모음이 아니니까 니은이 첨가될 이유가 없잖아요. 니은 첨가는 바로 뒤에 올 때 뭐가 돼야 된다? 이 모음이나 이 선행 모음이 와야만이 되는 거니까. 그럼 대표는 뭐가 되는 거야? 맛 플러스 없다가 되겠죠. 여기 된소리가 돼서 대표음이 되고 된소리에서 맛 없다죠. 그런데 뒤에 오는 게 뭘로 시작했으니까?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뭘 시켜야 된다? 연음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맛 없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근데 사실은 맛없다라는 발음을 하는 인간이 있으면 이것도 웃긴 인간이죠. 사실은 이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발음 한 번만 해보고 그냥 합격하세요 이런 뜻이지. 그럼 맛없다 한번 들어보고 싶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야 오늘 라면 오늘 같은 눈 오는 날은 라면이 라면 먹으러 가자. 라면 맛없다? 맛없을 것 같지 않아? 자 아니요는요. 원칙은 아니요지만 허용은 아니요 맞고요. 멋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다도 되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멋있다 되는 겁니다. 예외적 허용입니다 이거. 그러면 맛있다는요? 맛없다는 맛없다만 되는 거죠. 맛있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도 되고요? 맛 해서 뭐도 되고 맛 있다니까 뭐도 돼요. 여기 다시 대표음에 대해서 맛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여는 돼야 되잖아 반드시. 그럼 맛있다도 되고 또 뭐도 돼요? 맛있다도 되는 겁니다. 얘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예외입니다. 예외적 허용하는 건 맛있다, 멋있다는 예외적 허용으로 두 가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16번째 다음 중 표준 발음으로 옳은 것 닫혀져 여러분들 저처쩌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저처쩌 반드시 단모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닫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닫혀입니다. 저처쩌는 반드시 단모음으로만 발음되는 겁니다. 만수어는요? 맞죠 이거 만수어. 왜 만수어가 맞아요? 시읍과 시옷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축약이 될 수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나 이럴 줄 알았어. 끄덕끄덕 할 줄 알았어. 아이씨 축약이 시읍만 나온다고 무조건 축약이 아니고 축약이 되려면 히읗 거센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럼 히읗에다가 뭐가 오면 지가 오면 크트프츠라는 얘와 얘가 합쳐져서 그 얘와 얘가 합쳐져서 트 얘가 얘와 푸 얘와 얘가 합쳐지면 츠 이게 축약이지 히읗이 나온다고 다 축약이 아닙니다. 근데 발음 자체는 만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발음 자체는 만소가 맞는데 만소라는 장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람도 이제 나중에 뭐 불러내가지고 죽을 때까지 똥침을 놔야 돼 이 사람도. 자기는 이렇게 발음 하나 보자 이거지. 혜택 맞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틀려요? 얘는 뭐로 허용합니까? 예례의 경우 외에는 얘와 얘가 나왔을 때 홀레
이런 식으로 레와 예가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뭐도 허용한다? 에도 허용하는 거죠. 근데 홀레 이런 식으로 레가 들어가는 건 반드시 레, 예, 예의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외하고는 에 허용이죠. 그래서 혜택이니까 레와 예가 아니잖아 여기 왔을 때. 그러니까 뭐도 된다? 혜택도 되는 거죠. 그런데 홀레 발음은 반드시 뭐만 돼야 돼요? 홀레만 되는 거죠. 왜냐면 유마가 일어날 거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레 발음이니까 그냥 레 발음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거는요. 예의도 되고 예의도 되는 거죠. 왜? 이가 첫 번째 음절이 아닐 때는 의도 되고 이도 되니까. 근데 예와 레는 반드시 뭐만 된다? 레, 예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외하면 에 발음이 허용되는 거니까. 없애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없애다도 업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자음이 돼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개폐는요? 개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뭐도 맞아요? 개폐도 맞지만 얘가 레의 예가 아니니까 뭐도 맞다? 개폐도 맞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됐죠? 자, 17번. 다음 발음 중에서 표기가 옳은 것만 이루어진 것 그랬습니다. 1번. 늙고 은혜 알르 맞아요? 맞아요. 둘 다 맞, 아, 셋 다 맞네. 늙고 은혜 해는 뭐도 되고 은해도 되고 은해도 되고 그거 맞죠? 알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대표음인 리을리의 대표음인 리을이고 리을과 니은이 만났으니까 뭐가 됩니까? 유마가 일어나서 알른이 되는 거 맞습니다. 2번 막지 맞고요. 의견란 아이고 의견을 내는 난이니까 의견란 비음화가 벌어져야 되겠죠. 이거 틀리고 반이랑은 맞고요. 반창고 여러분 반 창고 아니라 반창고입니다. 반창고 아니고 약지는요 열레 날레 절레 뭐가 얄레가 되는 약지가 아니라 얄지가 되는 겁니다. 계시다 여러분 계시다 맞아요? 맞습니다. 계시다도 되고 계시다도 되는 거니까. 4번 싼네 맞고요. 밥다 맞고요. 이글이글은요 이글이글 또는 이글이글이 돼야 되는 거죠. 뚤레가 틀렸네요. 뚤레가 아니라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은 리을과 니은이 만났으니까 뚤레가 맞는 거죠. 갑인는 맞고요. 막막염 맞습니다. 18번 다음 중에서 단어의 발음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 그랬습니다. 디귿이 맞죠? 디귿이 그리고 혼니불도 맞고요. 뚤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뚤는이 아니라 뚤른 밝히다 맞고요. 밝히다는 왜 밝히다가 맞는가요? 기억과 뭐가 되는 겁니까? 히읗이 만나서 축약이 되기 때문이죠. 할다 맞고요. 넙죽하다는 넙죽하다 아닙니다.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넙죽하다입니다. 넙죽이 아니라 넙죽하다. 넙죽하다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흑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는 맞죠. 대표음에 대해서 흑마까지는 잘했는데 문제는 기역과 미음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서? 비음화가 일어나서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는 흑마이 맞는 겁니다. 동원형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아까 그 계속 수업하면서 머릿속에 맴돌았던 게 아, 참 나 이런 날 라면 먹고 싶다. 근데 지금 뭐 라면 먹을 처지는 아니고 아, 피곤해 보이는 거죠. 지금 피곤하니까 지금 이틀 동안 그저께는 4시 넘어서 자고 어제는 한 3시 넘어서 자고 일어난 거 뭐 6시 막 이러니까 좀 약간 좀 일이 있어가지고 피곤해.
학원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오만 신경이 다 들어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네. 기숙학원은 별로 관심이 없고 컨설팅하고 국어 논술 컨설팅을 좀 할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네. 이게 뭐 너무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뭐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으니까 힘은 쭉 빠지고 그래도 눈도 오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눈 오는 날도 따뜻한 음식 먹으면서 옆에서 카페 같은 데서 요즘에 그 저 미사리나 이런 데 가면 음식점들 있잖아. 창이 이렇게 돼가지고 보이는데 강가에 앉아가지고 강가에 라면 먹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날 라면이 어울릴까 아니면 경양식이 어울릴까? 이런 날은 경양식 이런 것보다 따뜻한 국물이 있는 게 그냥 라면 종류 같은 거 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왠지 그냥 기분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딱 눈 오고 막 이런 날 써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낮에는 아무래도 뭐 우동도 괜찮을 것 같고 딱 먹고 그 국물을 딱 들이키는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뭐 여러분들 갈 사람도 없잖아. 공부합시다. 불쌍한 청춘들 뭐 이렇게 눈 오고 분위기 좋으면 뭐해? 여기서 지금 뭐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합격하고 나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의 손이 이성 친구기를 바라고. 그쵸? 자, 19번. 다음 밑줄친 단어의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집안은 따뜻하나 겉옷 맞아요? 맞죠? 왜요? 대표음이 되고 겉 플러스 옷이죠, 분명히.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뭐가 되고요? 대표음을 밝혀야 되니까 겉이 되고 뒤에 오는 실질 형태의 소가 모음이라면 이거를 뭐 시키는 겁니까? 연음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겉옷이죠. 대표음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연음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겉옷이 돼야 된다. 굉장히 많이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요즘 사람들은 예전보다 참 늙지 맞습니다. 늙지가 아니라 늙지입니다. 늙지. 리을 기역 발음 우리 했습니다. 세 번째, 그 액체는 묽고 아닙니다. 묽고 짙은 정도에 따라 농도를 따진다. 사실은 3번 같은 경우는 틀릴래야 틀릴 수 없는 발음이죠. 4번, 뭐가 틀렸을까요? 나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니 그렇게 할 밖에. 왜 안 돼요? 관용사형. 리을 뒤에 뭐가 온다라면 이게 뭐가 온다라면 기역, 비읍, 비읍, 시옷, 지읒이 온다라면 이것도 이 소리가 무슨 뭘로 난다? 된소리로 나는 현상이죠. 또 된소리가 나는 게 기역, 디귿, 그 다음에 뭐가 오면 빨리 얘기 안 할래요? 그러면 뒤에 마찬가지로 얘가 온다라면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된소리가 되는 거였죠. 그거잖아요 지금. 할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하다에다가 뭐가 왔습니까? 리을 관용사형이 온 거죠. 그 뒤에 뭐가 온 거예요? 밖에니까 비읍이 왔잖아요. 지금 비읍.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된다? 된소리가 된다. 그래서 발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할 밖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발음은 할 밖에 이렇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할 밖에. 그렇지만 이거에 따르면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할 밖에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워봅시다. 자, 20번. 밑줄친 부분의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이 길을 떠나기 전에 뱃속을 튼튼히 해두자 뱃속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환장할 것 같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뱃속도 되고 뱃속도 되는 겁니다. 둘 다 되는 겁니다.
시를 읽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읽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읽다 보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외래어 표기를 할 때 받침에 디귿을 쓰지 않는다. 할 때 디귿은 디귿을, 티귿을. 이거 좀 잘 기억해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맞고요. 우리 금융은 여러분 금융도 맞지만 뭐도 맞아요? 금융도 맞는 거죠. 금융, 금융 둘 다 맞습니다. 아우 죽으면 늙어야 돼. 자 봅시다. 21번 밑줄 친 뭐 중에서 부분이 표준 발음에 맞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색연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색과 연필이니까 여기 바로 이 모음이 오는 거죠. 이 선의 모음 색 플러스 연필이 왔을 때 처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읒 첨가 현상이 벌어져야 되죠. 왜? 합성어인데 뒤에 오는 첫 소리가 무슨 모음? 이 선행 모음이 오는 거죠. 야, 여, 요, 유 같은 건 이 선행 모음이니까. 그러면 색 프로 니은이 첨가돼서 색, 년, 필이 돼야 되고 기역과 니은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져서? 비음화 현상이 벌어져서 기역이 뭘로? 이음으로 소리나는 생, 년, 필이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 년, 필 문제가 없고요. 불볕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볕더위는 불볕 플러스 더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뭘로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기역, 디귿, 비읍과 뒤에 뭐가 오면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온다라면 이때 이게 뭐가 된다? 된소리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아까 금방 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불, 볕,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떠위. 근데 여러분 발음은 어떻게 돼요? 불볕, 더위 보통 이렇게 되는데 불볕, 떠위가 맞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2번이 잘못된 겁니다. 불볕, 더위가 아니라 불볕, 떠위가 되는 거죠. 된소리 현상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3번, 너도 그저 그렇게 차려입으니 옷맵시가 난다. 문제 없죠? 식용유는 왜 이렇게 식용유가 되는 거죠? 식용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기름 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는 무슨 소리가 온 거죠? 이 선행 모음이 온 거죠. 냐뇨뇨뇨. 그럼 이럴 때는 식용 플러스 뉴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식과 용도 마찬가지로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된다? 연음이 돼야 되니까 식용뉴. 아 근데 선생님 여기 왜 니은이 첨가 안 돼요? 왜 니은 첨가 안 돼요? 물어봐요. 왜 니은이 첨가 안 돼요? 또 한 단어니까. 합성어된 한 단어니까 뒤에 오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어휴 잘해서. 아이 쥐펠라다가 진짜. 그냥 이걸 물어보니까 가만히 나를 바라봐. 어떡하자는 얘기야. 자 갑시다. 22번. 아 그럼 옷맵시도 한번 해봅시다. 한 김에. 자 뭐가 되고요? 대표음이 되어야 되니까 옷, 맵, 된소리 C가 되는 거죠. 돼야 안 돼요? 왜 여기는 C가 발음돼야 돼요? 이거 그대로잖아요. 비읍 다음에 지읒이 왔으니까 된소리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왜? 디귿과 미음이 만났으니까 뭐가 벌어져야 돼요? 비음화가 벌어져야 되니까 뭐가 된다? 온, 맵, C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빨리빨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근데 이게 귀찮아서 그냥 답만 찾고 그냥 넘어가니까 문제지. 할 때 하셔야 돼요. 할 때. 22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 그렇습니다. 옳은 걸 찾으래요. 김밥만 먹었어요. 많이 틀려요. 맞아? 왜 맞아? 그쵸. 김밥도 이거 됩니다. 공권력은요. 공권의 힘이라는 거니까 비음하고 벌어서 공권력. 그럼 가와 나가 일단 맞았어. 사, 디귿. 아, 다. 넷에 넷을 더하면 여덟이 됩니다. 여덟이 아닙니다. 여덟비가 되는 거죠. 여덟비. 그래서 다는 틀렸고요. 라. 구두굽이 한쪽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다른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아, 다른이 맞는 거죠. 원래는 다른이었는데
다른 이유네. 니음과 리을이 만났으니까 유음하고 벌어져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맞고요. 머리말. 여러분들 머리말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머린말이 아닙니다. 머리말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3번 문제 넘어가셔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표준 발음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애써지는 헛웃음이 보이지 않았다. 헛웃음 어떻게 되는 거죠? 헛웃음도 한번 해볼까요? 뭐 플러스? 헛 플러스 웃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대표 헛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뒤에 뭐가 되는 겁니까? 연음을 시켜야 되죠. 한 단어니까 웃음이 되고, 그런데 뒤에가 뭐가 됐습니까?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거를 연음시켜서 허, 두, 스미 되겠죠. 그러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틀리는 거죠. 허, 수, 숨이 없으니까. 2번, 그 소년의 미소가 밝고, 맞죠? 밝고가 아니고 밝고 귀여웠다. 근데 사실 요거는 좀 문제가 쉬웠던 겁니다. 왜냐면 그 소년의 그 예문 때문에 발음을 정확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소년의 미소가 밝고, 이런 말 못 쓰잖아요. 밭을은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들? 연음이 돼야 되는 거죠. 왜? 밭이라는 무엇과 실질 형태소 뒤에 을이라는 형식으로 왔을 때 형식 형태소가 모음이면은 앞에 소리는 뭐가 되지 않고? 대표음이 되지 않고 그대로 뭐가 된다? 연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밭 되는 겁니다. 됐죠? 4번, 30분 동안 앉아 있었더니 무릎이 저리다. 에이그, 이것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무릎이니까 무릎 플러스 이잖아요. 똑같이 형식 형태소가 뭐가 왔습니까? 모음으로 시작됐으니까 연음시키면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변에 살던 분들은 한글 자모 지읒을, 지읒을인가요? 지읒을입니다. 이것도 기억 잘해, 별표 치셔야 돼요. 지읒을이 되는 겁니다. 서울 사람과 다르게 발음한다. 발음하겠죠? 뭐라고? 내 아이, 아니 뭐 하려니까 갑자기 안 되네. 그 발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어찌하니? 막 이런 것들. 미안해요. 영화 속의 대사를 좀 하려고 드립을 쳤는데, 그거 뭐예요? 잔인한 도시인가? 범죄 도시. 아, 이 사람들이 영화 제목을 한번 틀렸다고 이렇게 달려드나? 아, 진짜 잔인했잖아. 그 윤계상이 나와서 내가 어찌하니? 막 이런 거. 안 봤어요? 좀 많이 잔인하던데? 아, 그래서 내가 잔인한 도시라, 범죄 도시? 아, 영화 제목을 가끔씩 막 지금도 의도하지 않는데 자꾸 그런 뭐 연상을 하다 보니까 태극기 펄럭이며 막 가끔 이런 아직도 휘날리며 안 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야, 너 태극기 펄럭이며 옛날에 봤어? 막 이러고 나만의 영화가 만들어지더라고 항상. 뭐 극한 직업도 봤는데 그거는 뭐 바꿀 수 없는 제목이죠. 극한 직업 같은 경우는. 아, 재밌어요.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원 통닭집이 지금 매출이 한 40%씩 올랐다고. 수원 통닭거리 있잖아요. 왜? 그 진짜 양념이 그거 있대요. 수원 양념 통갈 그 닭갈비가 있대. 진짜 닭 튀김이 있대. 그래서 나도 그 방송 그 시사 프로 하는데 그 뭐 상가 번영회 회장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몇 년 전에 나왔다가 사람들이 별로 안 찾아서 그 재료가 없어졌대.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그걸 또 많이 찾는다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왕갈비 양념 소스에 진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요즘에 뭐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한다고 하면서 그 영화 보고 나서. 근데 그거 영화 볼 때 그 닭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 갑시다. 자, 다시 넘어가셔서 24번, 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표준 발음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낙 플러스 을어죠. 이제는 이해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됐으니까 뭐 시킨다? 연음을 시키니까 뭐가 된다? 낙
스 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헛웃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헛 플러스 웃음이니까 뭐가 된다? 대표음 그 다음에 연음 다시 얘를 연음시키니까 뭐가 된다? 허두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죠? 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다는 여러분들 열레 널레 짤레 널레 생각나시죠? 이거는 리을 발음이 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열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답다. 리을 같은 리을 비읍이지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밥다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낫으로 헛웃음 열다 밥다를 찾으란 얘기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5번 문제.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이 옳지 않은 것. 집안은 따뜻하니 겉옷.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겉옷. 대표음이 나고 난 뒤에 연음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겉옷이 맞고요. 요즘 사람들은 예전보다 참 늙지가 아니라 늙지 않는다 맞습니다. 리을 기역 발음에서 맞고요. 그 액체는 묽고 맞고 할밖에도 역시 했습니다. 됐죠? 자, 26번 표준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넙죽하다 역시 나왔던 문제죠. 넙죽하다 맞아요? 틀려요? 왜? 아, 널죽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넙죽하답니다. 여덟 맑구나 밥지 넙적다리 맞고요. 됐죠? 자, 27번 표준 발음을 올바르게 표기한 것은 널죽하다가 아니라 넙죽하다, 얍지가 아니라 얄지, 훗지가 아니라 훌지, 맑고 맞고요. 됐죠? 자, 나온 김에 우리 한 번만 더 정리해 봅시다. 겹받침에 겹받침 경우는 뭐가 있죠? 기역시 예를 들면 기역시우 대표적인 발음이 뭐가 있어요? 기역시우시 들어간 거. 뭐. 그렇죠. 뭐 여러분 안 되면 그 예문을 생각해 봐도 돼요. 또 대표가 앞에서 나는 건 뭐가 있어요? 니은지읒. 안다 할 때 하나 더 있죠. 비읍시옷 같은 것도 있죠. 비읍시옷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없다 할 때. 그러면 이때 발음은 뭐가 나는 거죠? 뭐. 이때 발음은요. 안다. 이때 발음은요.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럼 기역시옷, 니은지읒, 비읍시옷은 뭐가 떨어지고 뒤에 게 떨어지고 앞에 게 소리 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예외 현상이 없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가면 리을 비읍 같은 것들. 리을 비읍도 뭐가 있어요? 리을 시옷, 리을 티읍 같은 거. 그러면 리을 비읍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아까 넓다. 리을 시옷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외골. 그러면 리을 티읕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할다. 그렇죠. 자, 널타 발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얄레 널레. 얘는요.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가 남아요? 앞에 게 남고 뒤에 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예외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똑같은 리을 비읍인데 밥다는 밝다요 밥다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넙죽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외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넙둥굴 하나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예외가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리을미음 같은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리을미음 또 뭐? 리을기역? 그 다음에 보면 리을피읍 같은 경우들. 자, 리을미음 하면은 뭐 생각하면 돼요? 리을기역 같은 경우는 늙다. 리을미음은 뭐가 있을까요? 젊다. 리을피읍은 없다. 실을 없다 할 때. 자,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젊다. 늦다. 없다. 이 경우는 뭐가 남습니까? 뒤에 게 발음되고 앞에 게 떨어지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이것도 예외. 리을 기역의 경우에는 예외가 벌어집니다. 뭐가? 리을 기역 뒤에 바로 뭐가 따라오면, 기역이 따라오면 뭐가 된다? 동일한 발음을 두 번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가 떨어지고 기역이 떨어지고 리을 발음하는 거죠. 자, 발음해 볼까요? 막다. 여기는요, 막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가 오면요, 막고가 아니라 말고가 되는 거죠. 왜? 기역이 두 번이니까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기역, 같은 음을 발음하지 않고 앞에 거 말고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됐죠? 나온 김에 이렇게 겹자음까지, 겹받침까지 정리해보면 되는 겁니다. 28번 다음 중 맞춤법과 발음이 모두 옳은 것. 짧네요? 맞아요? 틀려요? 짧네요? 맞죠? 정답 1번이네요 그냥. 29번 다음 중에서 다음 밑줄친 단어 중에서 발음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단 발음 표기에서 음의 장 이렇게 나와야지. 음의 장단 무시하고. 과수원에서 마 바로 따먹는 제철 과일은 언제나 맛있다. 맛있다도 되고 맛있다도 되는 겁니다. 됐죠?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 밟고가 아니라 밟고 가야 되는 거죠. 정답 2번이고요. 최고 권력을 거머쥔 황제 다음 소망은 늙지 않는 것이다. 맞고요. 우리 강산 푸르고 맑게 맞고. 다섯 번째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곧 갈게. 관용사형 어미가 왔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된 소리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갈게가 아니라 갈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쉬었다가 30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